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찝찍이네요. 어머? 카톡에서는 이거 생각 못한 것 같은데. 잠깐만.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 거냐? 오늘은 DC의 가장 빠른 사나이 아닌가? 한 명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겠구나. 아무튼 굉장히 빠른 녀석 플래시 되겠습니다. 짜라잔 짠짠. 플래시고요. DC의 저스티스 리그 영화에 나왔던 버전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어머 나 비닐도 안 까고 지금 시작을 했네. 너무 새 거란 걸 보여주고 있죠. 사실 뭐 비닐 자체는 저는 뭐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비닐 벗기고 다시 해볼게요. 자, 플래시입니다. 이렇게 보여드리면 박스가 강렬한 레드, 약간 와인색, 버건디 이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. 이펙트가 탁 번개 달릴 때 뒤에도 You can't save the world alone.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. 요 문구가 있고요. 플래시 마크가 있습니다. 또 플래시 저스티스 리그. DC 피규어에 비해서는 인기가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영화가 인기가 없다 뿐이지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하다. 저는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플래시 역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. 저스티스 리그고 옛날에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이 검발인데 요즘 들어 조금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. 옛날에는 멋있는 거 할 때는 무조건 검은색에 빨간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우주가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열어볼게요. 안에도 레드, 강력한 레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배트랑이 하나가 들어있고 손 파츠가 6개 들어있습니다. 이것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아, 일단은 뭐 메인 녀석부터 한번 꺼내볼까요? 어머. 아, 깜짝이야. 목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내 심장도 뚝뚝 떨어진다, 진짜. 아, 자석이에요. 자석이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우와, 굉장히 꽉 차있는 좀 실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에즈라 밀러의 얼굴이 이렇게 눈, 코, 입이 굉장히 닮아있는 느낌이 있고요. 벗겨지진 않습니다. 일체형이고 이렇게 고개를 좀 숙여주면 조금 더 멋있는 느낌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언마스크 헤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. 헤드는 이렇게 하나고 저희 어릴 때 앤드류와 함께 이 플래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. 수트의 질감들도 표현을 잘 해줬다. 신발도 굉장히 멋스럽죠. 뒷모습의 수트들도 굉장히 좀 입체감 있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살짝 좀 삐딱한 느낌이 좀 있네요. 그렇죠? 만져주면 좀 돌아올까요? 경추 부분의 디자인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들었을 때도 쏙 들어가는 느낌. 플래시의 상징이죠. 여기가 이제 살짝 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어디 걸리거나 해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여기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래시는 여기 굉장히 후덕하신 요 분인데 미드에 나오는 플래시는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리고 에즈라 밀러의 플래시 요 친구보다 인기가 더 많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영화의 플래시니까 가동 범위를 한번 볼까요? 어깨 라인은 90% 90도 정도는 조금 안 되게 올라가고요. 팔꿈치는 이 정도 구부려지고 앞으로 고관절 움직임은 많지는 않습니다. 다리가 이 정도, 이 정도 무릎이 움직여지고요. 허리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옆으로도 거의 없고 움직임다기보다는 꿈틀거림이 있다.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목은 자석이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움직임은 네. 많이 돌아가죠. 어차피 자석이니까 뗐다가 뒤로 붙여버리면 이렇게도 된다. 여기 있다. 게임 오버. 평균적인 관절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게 뭔가 찝찝이네요. 어머, 이렇게 떼집니다. 여기가 뗀 거, 붙인 건데요. 오, 요거는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플래시의 얇은 허벅지가 드러나고요. 오, 어깨 관절도 됩니다. 어깨 관절도 빠집니다. 오. 어깨 관절도 이렇게 빠지고요. 다 빠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설명서? 어? 이게 20만원, 어우. 아, 설명서 고막났습니다. 아, 오, 큰일 날 뻔했네요. 어깨는 견착이 되는데 얘는 탈착이 안 됩니다. X라고 써 있어요. 나 이거 무릎팍 집어 뜯을 뻔했네, 이거. 네, 이거는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. 빠지는 이유는 뭐 설명이 안 돼 있는데. 어디가 라이트고 어디가 레프트야? 잠깐만, 맞춰야 됩니다. 오, 이거 함부로 떼지 마세요, 여러분. 근데 굉장히 안에 여러분에서 놀란 거는 이런 철사?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. 철사 요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다 일체형도 있지만 뒤에서 보여드리면 어깨 라인 쪽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움직여줍니다. 조금 더 입체감을 둘 수가 있고요. 플래시가 실제로 본인이 요 수트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. 자세히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불이 붙지 않게,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. 뭐 이런 얘기
얘기를 하는데 왠지 다 떼어질 것 같기도 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 불안합니다. 이거를 왜 굳이 뗄 것처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? 그래도 살짝 어? 뜯어지는데 여기? 아 잠깐만요 여기도 뜯어집니다 여러분. 어 나 이거 열어도 됩니까? 어 열립니다. 이게 설명서에 안 돼 있는 거야? 열리는 거 맞죠? 어. 오! 근데 여는 게 의미가 없는데? 안 엮여요. 이렇게 지금 들리긴 해요.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런 무늬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찍찍이가 되어 있긴 한데 다 열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다시 붙여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줄 때 떼지면서 가동률을 좀 더 높인다.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이런 데도 지금 다 열리긴 합니다. 이런 데가. 이런 게 찍찍이가 있어서 약간 그런 커스텀하기도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굳이 뗄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. 아까 탈착이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손을 떼주면 얘도 이런 식으로 열려서 안에 있는 쫄쫄이 수트가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이런 거는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몇 개의 피규어들 중에는 구현을 해낸 피규어들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붙이면 다시 꿀벅지 플래시가 완성이 됐고요. 손 파츠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여기 지금 살짝 자연스럽게 구부린 손이 한 쌍이 있고요. 플래시는 달릴 때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달리죠. 이렇게 달리는 느낌.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을 하기 위한 손날로 된 손 한 쌍. 어? 요거도 있는데 아 이거도 두 손 핀 거? 한 손 핀 거도 같은 듯 다른 손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 손가락, 어미손가락도 좀 다르죠. 손가락 하나 펼친 요 루즈는 요걸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. 원더우먼의 칼이 날아와서 띵 쳐주는 거. 주먹진 파츠인데 주먹진 손 자체가 여기 살짝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려있네요. 이렇게 들려있다라는 거는 베트랑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. 플래시가 조금 초반에 인상 깊었던 그 장면 베트랑을 기념품으로 가졌던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고요.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탠드 더 플래시라는 이름이 새겨진 엄청나게 높은 바닥 스탠드가 있고요. 그 외에는 이펙트 파츠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굉장히 그런 태평양, 대서양 그런 깊은 그런 오션 쪽에 가면 이런 이제 산호들이 이렇게 있는데 산호 느낌도 좀 있고 아무튼 요거 색깔 모양 조금 맞춰서 한번 껴보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한번 껴볼게요. 요렇게 하고 이게 여기다 해서 D는 왼쪽 발에 끼워라 뭔가 이런 느낌. 아 이거 찍찍이 있는 이유가 이런 데가 살짝 꽂으라고 그런가. 여기 살짝 꽂았거든요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나 진짜 나 머리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. 그래 그래서 여기 허벅지 쪽에는 얘들 살짝 찍찍이로 고정 약간 반칙 이렇게 써가지고 좀 고정을 시켜주고 그렇지 어깨도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살짝 열어서 여기다가 좀 껴주는 거지. 카토이에서는 이거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방법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꽂아서 아,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것 같아. 아니면 말고 요 하! 포즈는 안 한 거예요. 포즈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 빨리 날립니다 이런 이펙트 파츠를 이제 주는 거예요. 아 이게 토르 때도 그랬고 이펙트 파츠가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야 같은 다리가 나가 못하냐? 아 반대로 해야지. 와, 빨리 달리는 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몇 번을 뗐다 붙였다 하냐. 포즈는 뭐 죄송합니다만 이런 느낌으로 미역줄거리 달고 있는 거 아닙니다. 달려가는 거예요. 좀 어설프게 달리잖아요. 제가 이거를 알고 표현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에즈라 밀러가 원래 실제로 영화상에서 굉장히 어설프게 달리거든요. 막 털레털레 달려요. 역대 히어로 중에 가장 이상하게 달리는 히어로 1위가 캡틴 마블이고 2위가 플래시라고 생각은 합니다.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펙트 파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이 상태에서 베트랑을 잡는 느낌도 조금 한번 해볼까요? 사복을 입고는 있지만 베트랑 날아가는 걸 천천히 잡아주잖아요. 아 근데 멋있다. 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딱 잡았어. 아, 아주 멋진 포즈까지 잘 만나봤습니다. 제가 이 포즈 잡는 거 자체가 굉장히 컨디션을 많이 탑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별거 아닌 것 같죠? 뒤에도 포즈 보소. 와, 뒤에도 멋있죠? 이야. Yeah.
자, 이제 저스티스 리그 플래시를 보여드려 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겠습니까? 여러분, 어차피 라인입니다. 떼샷이고요. 그래서 오늘 떼샷은 저스티스 리그 사이보그를 제외한 나머지 총 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스티스 리그의 가장 큰 에이스, 홍일점, 원더우먼, 정의를 위해 싸우는 나의 초능력은 리치다. 벤 애플렉, 벤 애플렉이 이제 안 나오죠. 택티컬 수트의 배트맨, 제이슨 모모아가 활약해줬던 저스티스 리그보다는 아쿠아맨 단독 영화에서 멋있음을 나타냈던 아쿠아맨. 야, 창이 왜 이렇게 긴 거야, 얘는? 창 수정을 조금 해볼까요? 아, 그리고 슈퍼맨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맨 오브 스틸 버전의 클라크 켄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이걸 다 열어, 제가 지금 이제 장식장을 스튜디오를 한번 또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. 지금 너무 좁아졌어요. 이 20평도 꽉 차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초대를 못하고. 그리고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슈퍼맨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. 와, 간지. 나 보고 싶다. 나도 보고 싶다. 아, 나도 앞에 가서 잠깐 볼래. 우와, 우와, 호호, 멋있네. 아니, 배트맨이, 아, 이거 살짝 벗어야 돼. 멋있다, 멋있어. 자, 이런 식으로 뭔가 라인을 다 꾸렸을 때 오는 그 희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쉽고 부족한 거 뭐겠습니까, 여러분? 정답입니다. 바로 사이보그가 없습니다. 슬픈 소식은요, 앞으로도 출시를 안 할 예정인 것 같아요, 핫토이에서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이보그가 다른 혹시 회사에서 6분의 1 스케일로 출시가 되면 그거를 구입을 해서 한번 라인을 맞춰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6분의 1 사이즈는 거의 핫토이가 주력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와줄지 사실 그게 좀 의문이고, 사이보그가 빠진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저스티스 리그 5인방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여기서 지금 택티컬 수트 버전의 배트맨이 아니고 요 바로 이전 버전의 벤 애플렉의 핸드 조형이 들어있는 배트맨도 곧 나옵니다. 그 녀석도 나오면 또 따로 리뷰해드리고요. 조금 짠하네요. 마블 라인들은 영화에 인기에 힘입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DC는 사실 캐릭터는 너무 좋은데 영화 자체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피규어 자체도 마블 피규어들만큼은 빛을 못 보는 씁쓸한 피규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, 몸 건강하시게, 안녕히 계시게.